네, 9시 30분입니다. 개장방송, 하태민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주식방송입니다. 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지식, 정보와 지식을 얻으실 수 있는 고급 방송입니다. 아유, 기성님, 호롱인데도 이번에 제가 메모했다가요. 아, 이번에 할 숙제들이 많은데 연휴 기간에 열심히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눌게요. 아, 코스피, 아까보다 외국인들이요. 754억 더 샀네요. 매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아마 이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되면서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은 308대 522.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0.3%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속에서 보면 소부장들 어떻습니까? 소부장, 막 견고한데 이 흐름이 장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IT. 네, IT도 일단은 어제도 이랬죠. 일단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 자,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271억. 오늘 잘 안 파네요. 아까보다 21억 증가했네요. 팔거 아침에 좀 많이 팔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래서 이제 매도가 안 많아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지금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대 하락은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쨌거나 지금 환경에 비해서는 강한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폭스레드 와이팜 와이팜도 지금 식수가 너무 많은데요. 와이팜도 연휴 때 한번 최대한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닥은 지금은 생각보다는 네, 많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괜찮아. 특히 2차전지가 저는 많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흐름을 보면 포스코 퓨처 M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양극활 물질 업체들이 좀 강세가 도드라지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도 대지전자재료 JO, 네, 이녹스 음극재 관련주들도 좀 강세고요. 네, 특산테크피아 오늘 상승이 좀 도드라집니다. 그 다음에 엔캠 중앙 DNM 전해액 리튬염 관련주들도 네,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의 흐름은 나름 좀 알맹이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도 공매도 세력과 한판 싸움 해볼 만하다. 그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해 드렸듯이 지금 공매도 세력의 논리적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네, 그들도 그렇게 뭐 당당할 거는 없다. 돈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응징을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너무 두껍게 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줄여서 아예 플러스로 가버리든지 그러면 장 마지막까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여기서 민기적거리면 운 나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순매도가 확대되어서 1000억 이상 가버리면 좀 전반적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 금액이 참 애매하네요. 요게 지금 지켜볼 일입니다. 아예 순매수로 돌아가 버리면 좋겠는데요.
근데 와이팜님, 팩스레드님, 제가 와이팜 같은 종목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랑 좀 공부한 종목.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이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실 때는요, 그 기업을 좀 충실히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카페 리포트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이거 제가 이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거 리포트 이거 이 많은 종목을 다 일일이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고는 절대 이해를 하실 수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는 뭐 겪어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좀 초보자의 눈높이로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려운 종목은 영상도 유튜브 만들었으니까요. 제 하태민 경제TV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해서 투자하실 때 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구나.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고 투자하시면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어떻다? 네, 우리는 주식 투자는 이렇게 수익 나는 경우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안 깨지고 덜 깨지고 이렇게 잘 버티다가 딱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쭉 뻗느냐 못 뻗느냐 이 싸움입니다. 기업도 그렇잖아요. 뭐 HMM 같은 거 해운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져서 그전에는 망한다 망한다다 좋아져서 한 방에 이렇게 쫙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늘 좋아지는 데가 없죠. 기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료들, 그리고 사실 보면요. 제가 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데일리 이런 것도 제가 제 카페를 2018년부터 했는데, 이때는 제가 주식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금 읽어보더라도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지식 분석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저 점점 알차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라고, 일기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옛날 데일리 읽어보시면, 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 물론 현재 기업들 상황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특급 참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일기장을 쓰는 사람?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데일리도 쓰고 있는데, 그때 제 데일리를 읽어보시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5년이 또 지났네요. 네. 네, 박수레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건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그걸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뭐, 누가 어떤 종목 그냥, 야, 주식시장이 여러분 제일 큰 손해보는 게 정보매매입니다. 야, 뭘 하더라? 사봐라. 뭐로 귀엽네요. 사가지고. 그거 제일 흔한 얘기거든요. 하루에 저한테도 막, 종목장세 많을 때는 막열몇 종목씩 들어옵니다. 다 꽝입니다, 꽝. 네. 옛날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90년대, 우리 정보회의 할 때, 그때, 지금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대금, 이런 데서도 이제 주식 정보, 이런 거 취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때 삐삐로, 야, 태민아, 내 하루에 삐삐를 두번 지울 정도로 정보가 들어온다. 그건 제가,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꽝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자들이 정보라고 알려주는 거는요, 대부분이 다 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매매를 할때 제일 큰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들어 정보들하고 하는 것들이 저가 잡주들이 뭐 한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오잖아요. 핸드폰에 막 입장하십시오 해가지고 VIP 방입니다 해가지고 뭐 보통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주식 해가지고요. 그래서 각별히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평생 모은 재산 한 방에 날리는 그런 사택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상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코스닥, 특히 2차전지가 생각보다 버티는 힘이 강하다. 요게 오늘 긍정적이네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2차전지 좀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모델이 2차전지하고 초보장 IT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해서 시너지를 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엔터주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알령 이런 거 제가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또 언론의 그 자극적 기사만 보면 뭐큰 악재인가 싶어서 만약에 팔았으면 또 얼마나 손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어디 뭐 중국 광고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주는지 모르지만 좀 현실을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적 자존심도 좀 지키시고 5천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면 됐지. 엔터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점점 순매도가 줄어드는데요. 이 정도 분위기라면 순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겠어요. 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는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에 대한 공격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관전 포인트는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어떻게 쓰느냐 여부와 함께 에코프로와 에코프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저는 개장 전에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힘겨운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까지 출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덴더비아님, 네,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또 자동차가 좀잘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우리 자동차 하나도 안 팔려도 현대 기아차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우리 현대 기아차 차만 아마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중국이 없어도 저렇게 잘 나간다. 우리나라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래,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들 안 와도요, 지금 전 세계, 네. 제가 말해서 듀랭고라고, 듀링고입니까? 되게 세계 의학을 하는 앱, 공부를 하는 앱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7위를 했다고 그랬죠, 7위. 스페인어를 제치고, 중남미가 다 쓰는 스페인어를 제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전 세계 언어가 한 2,000개 된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는 한국어는 소수민족의 언어에 속하는데 그런데도 7위로 올랐었다. 아주 놀랍다. 우리 민족의 창의성, 이 정확함,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문화적 영토를 내년이죠. 네, 다음 달이죠. BTS 페스티벌 연다고 하는데 BTS 1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BTS 팬들이 그 성지인 한국으로 뭐 벌써부터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우시 공장이 참 걱정입니다. 그게 너무 비중이 커서 앞으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삼성은 별 영향이 없어요. 삼성은 중국에 있는 거는 낸드 플래시 공장이라서 저급한 좀 수준이 낮은 낸드 플래시 공장이라서 그러니까 삼성이 참 대단한 곳이죠. 네. 적당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적당히 중국의 눈 정도 눈에 둘 정도만 공장을 지었는데 SK는 메인 공장을 중국에 지어버린 바람에 참좀 걱정입니다. 참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제이오가 강세입니다. 제이오 제가 몇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또한 번. 네, 제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핫 종목입니다. 그동안 몇번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종목이라서 또 까먹으셨겠죠.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418 55인데요. 제이오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제이오를 살펴볼게요. 제이오는요, 한마디로 CNT, 카본 나노튜브를 만드는 회사다. 물론 주력은요,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면 공장, 기계 장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주력이긴 하지만, 네, 이제 주가에 중요한 거는 이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1분기 실적이 돋보이는 회사,
말씀을 드렸죠. 1분기 매출이 네, 분기 매출 최고고 영업이익률도 오호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안정되면 실적주로 부각될 거다. 카본 나노튜브는 도전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집 전체라고 하죠. 알루미늄 위에다가 활물질, 양극 활물질. 그다음 활물질이 여기 자, 알루미늄에 잘 붙으라고 바인더 썼죠. 그다음에 또 전류 잘 흘러라고 도전제 썼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양극재라는 겁니다. 양극재. 그래서 이걸 슬러리 걸쭉하게 만들어가요. 여기 살 발라가지고 네, 건조시키는 거죠. 건조하고 누르고 탁탁 자르고 네, 그게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회사는 도전제에 해당하는군요. 근데 도전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카본 블랙이 있고요. 주로 쓰는 게 카본 블랙이죠. 그다음에 카본 나노튜브 두 개를 쓰는데 점점 이제 CNT로 옮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M 622는 이름이 아니고요. 622는 622이라는 건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이렇다는 겁니다. 요즘은 622, 전에는 NCM 523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622에서 아마 NCM 811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수록 하이니켈로 갈수록 CNT가 쓰입니다. 왜냐? 지금 카본 블랙은 보다는 양을 5분의 1만 써도 그 효율이 나타나니까 나머지 5분의 4 공간에 양극 활물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용량이 더 커지겠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CNT 도전제가 점점, 그럼 CNT 도전제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하니까 분말. 이거를 만드는 데가 제이오입니다. 그 분말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 용매에다가 녹입니다. 거기다가. 근데 CNT는 잘 엉겨 붙어버려요. 그래서 엉겨 붙지 말라고 분산제를 넣어서. 분산제 만드는 데가 나노신 소재죠. 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CNT 분말 만드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CNT 분말은 지금의 주력은 네, 멀티월이란 거는 이렇게 카본 나노 튜브 아니에요. 튜브 가운데가 빈 튜브인데 이 껍데기가 수십겹. 그래서 막 껍데기가 수십겹 돼 있는 거죠. 층층이 돼 있는 게. 동아줄 같은 것. 그게 그거는 주로 이제 양극재, 요거는 좀 양극재 쓰입니다. 양극재.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음극재 하는 거는 네, 신월, 싱글월 이런 게 돼. 이 회사는 그래. 지금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네, 분말, 카본 나노튜브 분말이 주력이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앞으로는 신월, 싱글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제노튜브 6A 직경이 아주 얇고 그래서 요거는 이 중에 겹이 한그 바깥에 한몇겹 정도 일곱 여덟 겹열겹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신월이란 건한 겹입니다 한겹 그래서 싱글월이란 거는 러시아의 옥시안사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대안으로 신월 한 일곱 여덟 겹, 열겹 이런 거. 그래서 가격은 네, 옥시알사의 뭐 몇십 분의 1 정도, 아주 싼 걸로. 그래서 제 회사 측 주장은 이 신월에 대해서 네, 음극재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근데 아직 1분기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난 거는 없더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월이 너무 비싸니까. 대안으로 신월을 하는데 이게 아주 잘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요게 또 신월도 싱글월도 이 회사가 2000 그게 안 나왔나? 아, 여기 있네요. 싱글월도 옥시알사가 싱글월도 2024년 내년 말부터 양산 시작할 게이 계획이죠. 이게 기술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싱글월을 개발했다 이러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겠는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지금 카본 나노튜브 분말을 생산하는 상장 회사다 하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1분기부터
네, 실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요게 이 회사의 지금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보면 카본 나노 튜브 매출이 네 이렇게 났을 건데, 여기 있죠. 카본 나노 튜브 요거는 양극재용입니다. 양극재용, 멀티 원용으로 가지만 1분기에 작년 연간에 105억 했는데 49억 했다. 네, 요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냐면요. 시가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제이오 지금 시가총액이 9,900억, 한 1조 되네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 우리가 근데 좀 방귀를 좀 끼면요, 한 1조 3, 4천억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이오가 그 정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요 정도면 한 1조 3, 4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1조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2차전지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반반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으로 보면 막 급속히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여기 올라갈지는 조금 시장 분위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는 알아갈수록 복잡하죠. 도전제도 이렇게 복잡하구나. 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9시 51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놓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요. 아까 21분부 전부 다 371억 순매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보다 상승폭이 좀더 늘었네요. 그리고 지수는 0.2%, 뭐 별로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자, 상승 종목 263, 하락 종목이 579. 그럼 어떻게 됐나요? 아까 21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은요, 45종목이 줄었어요. 아하,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점점 집중되니까, 네, 하락 종목은 당연히 늘었겠죠? 아까보다 57종목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역시 우리 하 대표 데일리 분석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니까, 네, 오히려 하락 종목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네, 지수는 멀쩡해도 쏙골병이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이제 우리 관건인데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아까 21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오, 100억이 줄었어요. 오호, 이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아직도 뭐 상승 추세는 유지는 되고 있는데,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0.4% 네, 유지되고 있고요. 자, 상승 종목이 662종목, 하락 종목이 789종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랑 21분 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요, 상승 종목이 39종목 줄었네요. 하락 종목은 네, 30 몇을 종목이 늘었고요. 자, 그래서 역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금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는 뭐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요. 662대 789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이제 제 아침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딴거볼거 없고 유가증권 시장은 더 이상 볼거 없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역시 예상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여타 종목들의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아주 쏙골병이 들는 재미없는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 남아있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지금 점점 순매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순매수로 돌아서서 장 마감까지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것.
저희가 제일 첫째 희망사항이겠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끊긴다면 아주 피곤한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지금 두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많이 기죽지는 않고 있다. 물론 또 오후 2시 20분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공략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남은 시간 제 방송 끝나고 관전 포인트는 코스닥의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순매도가 더 확대가 되는지 이걸 우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순매수가 확대를 견고한 흐름으로 간다면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데, 그 다음에 관찰 포인트는 오늘도 2시 20분 정도 전후에 공매도 세력이 에코프를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수급의 문제인 것, 수급과 심리의 문제인데, 뭐 논리적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근거는 네, 그렇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어떻게 될지 오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 분위기고, 그래서 하락 종목이 다시 조금 늘고 있는데, 출발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견고한 출발이다. 2차 전지도 네, 나름 좀 뭐랄까, 오늘은 힘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볼것 없겠고요. 코스닥만 보시고, 코스닥의 네, 하락 등락 종목수 계속 보시면서, 또 오늘 오후장 후반에 공매도 세력하고 한판 싸움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전체적으로는요, 2차 전지는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지난 한달 여정은 워낙 낙폭이 컸고, 지금 소재 가격이 조금씩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그렇게 큰 우려하실 건 없어요, 근본적으로. 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연휴 쉬고요. 자, 나가기 전에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요, 좋아요 꼭 누르고 나가주시고, 저는 주말에 그동안 밀린 숙제 바짝 해서 카페 자료를 많이 올리겠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좀 통쾌한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월요일은 휴연이니까요,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부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